일단 님피아부터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루카리오를 먼저 찍으려 했는데 루카리오를 찍다가 촬영이 와 초대가 와갖고 좀 실패했어요. 님피아 언니. 아, 님피아는 특공이군요. 어허. 그러면은 일단은 진격 안경, 아 박식 안경, 진격 안경, 박식 안경 뭐 이렇게 쓰면 좋고, 조개 껍질 방울 있죠. 근데 진격 안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꿀소포터로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풀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님피아를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님피아를 뭘 올려야 될지는 잘 모릅니다. 예, 해본 적이 없어요. 체험입니다. 예, 뮤테이션 옹님의 지금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얘를 내가 사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뮤테이션이니까 랭크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꼽기는 내 자신이 없어서 내려놨어요. 예. 앱솔도 솔직히 말하자면 맷집이 존나 없는 게 문제지만 앱솔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얘는 궁이 솔직히 좀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루카리오는 그에 반해서는 너무 좋지 않나. 좀 더 너프를 시켜야 하든 다른 애를 많이 버프를 시켜놓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루카리오 너프를 조심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초록초록 눈동자가 뭔지 몰라요. 그냥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자, 일단은 그냥 달려. 그냥 존나 달려. 6위야 바로 진화. 일단은 하이퍼 보이스를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 근데 존나 세다 앱솔. 앱솔이랑은 1대1은 하면 안 될 것 같아. 진짜 1대1은 그냥 누가 와도 존나 센 분위기 약간? 그런 분위기야 앱솔 대충 상대해보면. 네, 내가 해봤었을 때도 그거는 좀 느끼고 있었어. 근데 그래도 그렇지 존나 세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자, 일단은 저기 가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네, 생각보다 명상이 쓸만한 기술이긴 한데요. 생각보다 딜이 잘 나온다 저게. 아 씨발 이게 뭐야? 응 안 되죠? 응 안 되죠? 그거 아니죠 이 새끼야?
나도 좀 먹자. 시발, 왜 난 안 먹고. 어, 왜 이렇게 렉이 걸려? 그치? 아, 쟤 액돌이 세기는 존나 세, 저게. 씨발, 잠깐만. 아, 씨, 크리베이스를 뺏겼다. 아. 네,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네, 님피아가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쉬운 픽이 아니라서. 그니까 님피아는 좀, 맞아주는 새끼가 빙신이라는 느낌, 약간? 네, 내가 빙신이었던 거지, 한마디로. 그런 느낌이야, 약간. 좀 맞추기가 어려워. 이게 스위치로 하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다 폰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님피아 거 맞추기가 존나 어려워. 폰으로 하면은 님피아를 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 일단 물론 조작감이 둘이 다릅니다. 스위치랑 폰이랑은 존나게 달라요. 그렇지만 폰으로 했을 때의 가정은 아무래도 루카리오보다는 님피아가 훨씬 위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님피아 한번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님피아는 난이도가 좀 높아요. 다른 공격형 캐릭터들 중에서도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해봤을 때 절대 낮은 편이란 생각은 안 들어요. 이게 물론 PC게임이면은 낮은 편이야. 근데 이게 폰으로 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훅훅 돌아가야 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왜. 그런 느낌 때문에 이게 좀 난이도가 좀 달라져요. 키보드나 이런 걸로 하면은 당연히 님피아는 난이도가 존나게 낮은 편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아, 뭐라 해야 되네. 약간 폰으로 하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아져 버려. 물론 요시미스 같은 애들은 좀 의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쟨 어려워요. 쟨 어려운 게 맞아요. 요시미스 같은 애들은 어려운 게 맞아. 루카리오에 비해서 어렵냐라고 한다면 난 루카리오가 훨씬 쉽다고 생각해. 얘보다는 루카리오는 솔직히 씨발 어려운 편이 아니야. 아니 씨발 루카리오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평균이 좀 있지 않나? 그건 좀 편견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시발 브루저 존나 할 줄 모르는데 루카리오는 어렵다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시발 무슨 이 새끼는 탱기 다 딜탱이 다 돼 이 새끼. 미친 새끼야 이거. 힐은 내가 모르지 힐러가 아닐텐데. 근데 댕티
딜탱이 다 돼요, 이 새끼는. 일단 초록초록 눈동자는 좀 나중에 올리고, 아예 스피드스타를 좀 나중에 올리고, 초록초록 눈동자를 먼저 올려서 일단 첫 번째 골은 제가 넣었어요. 또 이제 곧 4를 찍습니다. 4를 찍고요. 휴기가 미쳤나, 씨야. 야, 우리 팀 어딨어, 씨발. 어차피 이건 지나가는 기술이죠? 아, 씨발. 아니, 왜 스틸이냐고. 님피아의 저 초반 스킬은 너무 좀 병신이지 않나. 이걸로 초반 라인전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씨발 너무 병신 같아요. 이거 초반에는 그냥 평타 캐릭인데? 그동안 이거에 맞아줬던 내가 병신인 것 같아. 그 정도로 씨발 안 좋게 느껴져요. 아, 물론 매지컬 플레임은 좀 셉니다. 지금 보니까. 뭐야, 매지컬 플레임은 개쎄네. 인정한다, 그거는. 네, 매지컬 플레임은 존나 센 거 인정. 어. 그리고 진화 레벨도 빨라요. 네, 매지컬 플레임이 좀 좋네. 아니 왜 씨발 불식이나 있어. 예, 매플은 진짜 좋다. 매플은 진짜 인정. 10인정. 어, 라인전이 세다는 게 이런 말이었어? 뭐야? 라인전이 세긴 세네. 근데 매지컬 플레임을 찍어야 되는구나. 매지컬 플레임을 찍어서 드레인 키스를 찍는 게 좋겠네요. 아무래도. 근데 대신 이제 매지컬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평타 쪽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아무래도 이제 평타챔이 아닌 경우에는 좀 쓰기 어렵지 않을까? 오, 씨발, 딜이 존나게 세다, 그냥.
야, 이거 거의 그거 찍어야겠는데? 뮤지컬 플레이 쓸 생각이면은 그 평타 존나 빨라지는 거 있어. 존나까지는 아닌데 평타 빨라지는 스킬 그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이템을? 평타를 좀 더 빨라지게 하는 템을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평타랑 관련이 있나? 저거? 그것까진 잘 모르겠는데 평타 버튼 위주인 것 같아요. 뭐가 어찌됐든. 어쨌든 대충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야. 림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명상도 나쁘지 않고 드레인 키스도 나쁘지 않은데 명상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써보니까 명상이 맞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스킬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아 근데 나는 매지컬 플레임 쪽이 좀 더 쉬운 것 같아 기본적으로. 여기 어디에 스킬이 있냐? 요건가? 하이퍼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좀 쓰기가 애매해. 그래서 그냥 나는 매지컬 플레임을 쓸 거예요. 그냥 나는 매지컬 플레임을 쓸 것 같아. 나는 솔직히 여지가 없을 것 같아. 명상에 딱 아 근데 드레인 키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쓰기 쉽지가 않아서 그냥 그냥 명상의 매지컬 플레임 딱 이걸로 쓸 것 같아요. 예. 저라면은 그렇게 쓸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안 읽은 거는 뭘로 표시됩니까? 도대체. 아,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이 정도만 하도록 할게요.